여름에서 가을 돼버리면 햇빛이 받는 게 줄어들잖아요. 지가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더 긴장하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. 디는 가을, 겨울, 봄에는 꼭 먹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. 어떻게 비타민 D가 감정에 영향을 주는지. D가 들어가면 콜레스테롤로 만나서 D가 합성이 된다 그래요. 세로토닌, 그러니까 해피 호르몬이잖아요. 더 인크리즈할 게 도와주거든요.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거기 안에는 코코넛 오일하고 바이타민 D만 들어있어요. 보면은 코코넛 오일이라고 써있거든요. 바이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. D를 먹을 때는 지방이랑 같이 돼 있는 걸 꼭 사셔야 돼요.